안녕하세요. 지금은 지금은 네. 아니오르 해봐 한번. 7월 17일 지금 시각은 6시 47분. 네, 47분이고요. 지금 저희는 어디 가고 있나요, 성재 씨? 커리 먹으러. 아, 나한테 물어봤는데. 예, 섭섭하다 정말. 저희 지금 댄스 레슨이 막 끝나고 은광이 형을 빼고 은광이 너희도 같이 카레를 먹으러 갑니다. 은광이 형 먹으러? 열심히 다른 일을 하고 있죠. 대신 많이 먹을게요, 은광이 형. 저희는 오랜만에 압구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카레를 먹죠. 압구정! 카레 다들 오랜만 아니에요? 예. Yeah. 그런 것 같아. 그죠? 네. 예. Yeah. 아니요! 네, 다들 네로 시작한다 그래서 아니요로 시작해봤습니다. 편집. 편집. 이것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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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날 따르라. 날 따라와. 날 따라와. 따라와. Yo, what up, what up? I mean, Curry House. Yeah. 이러네요, 아기 단계. 2단계로 모아야겠다. 우리 북불복으로 너무 매우면은 리페카레 아기 단계라서 들으셨습니다. 아, 나 이런 거 싫어. 저는 1단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1단계요? 그래서 2단계로 먹겠습니다. 아, 야. 아, Peter in the house, Peter in the curry house, Peter in the house, Peter in the curry house, Peter in the house. 카레라이스는 20여종의 향신료와 같은 그런 가진 야채 육류를 우려낸 육수로 만든 일본식 카레라. 그리고 하이라이스는 카레는 인도 거잖아요. 일본식 카레라고. 아, 네. 그리고 하이라이스는 데미그라스 소스를 계량하여 만든 그 소스와 가진 야채와 육류를 우려낸 육수로 육성제요. 자, 그럼 카레 우동 먹을게요. 카레 우동. 우동 먹을까요? 야, 카레 왔는데, 카레우동? 카레집 와서 카레우동 먹는 게 이상해요, 형. 난 치킨. 아니야. 비프 카레? 너는 뭐 골랐어? 네. 코세트에. 난 세트 아니라서 무료 시켜야 돼. 치즈 추가해주세요. 코세트 2단계 치즈 하시고요. 저 치킨 카레 라이스에다가요. 네. 불닭은 별로 안 맞던가. 마늘 플레이크. 마늘이요? 네. 살짝 2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죄송한데요. 네. 저도 2단계로 바꿔주세요. 아기 단계 하셨나요? 네? 아, 2단계네요. 1단계로 네, 했었는데. 아, 치킨 카레 생각했어요? 네, 자, 2단계죠. 치킨 세트 하나만 아기 단계로 다 2단계. 동근이는 역시 아기 같아. 아기의 아기. 외국에서 와서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아기 아기. 미국의 치열리 소스 있잖아. 미국의 매운 음식이 뭐야? 영화 보고 싶다. 영화는 스테이크? 집에서 내 맘대로 즐기는 그걸로 봐야지. 최신 영화 보고 싶어서. 내 맘대로 되는 저 이거 볼래요. 20TV. 이거랑이야 이거요. 뭐 한 거야? 팀에 달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거요. 네네네네네네네네. 영가시 해줘 영가시. 뭐 시킬까 우동으로 시킬까? 이거요. 이거요. 영가시. 그러니까 저희는 연기 수업도 들으니까 영화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도움이 많이 되지. 보면서 와 진짜 그 사람의 표정과 근데 그거 신경 쓰면서 보다가 결국 그냥 봐. 영화에 빠져들. 결국 보고 있으면 외로워 보고만 있지. 그리고 끝나 뭐해? 식당에 와서도 아이패드를 꺼내서 책 읽고 있어. 책이 거짓말하지 마. 아이패드잖아. 그게 무슨 책이야. 비밀번호 까먹어서 지금 못 풀고 있어. 그 책 아니고 아이패드거든. 이거 있어요. 짱이죠? 왜 그래? 몰라요. 저 진짜 아침에도 아이패드 갖고서 아 재밌다 음악 들어야지 하다가 동민이 형이 갑자기 풀어달래요.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풀어줄게요. 그래서 딱 봤는데 비밀번호 갑자기 까먹은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이 머릿속에서 그냥 지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였지? 이러면서 누르다가 지금 60분 동안 풀지 말라고. 이제 그거 6년 동안 풀지 못하게 된다. 내가 증인이에요. 뭐가? 경제 WPC 비밀번호 까먹어서
하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막 열심히 가지고 놀다가 그다음에 성공만을 까먹었어. 어떻게 하면 자기 매일 쓰던 비밀번호를 까먹을 수 있지? 그니까 지금도 기억이 안 나. 이거 무슨 현상 같아요. 이거 진짜 10분 전까지만 해도 풀어가지고 노력 듣고 지금도 막 기억이 안 나? 안 나요. 지금 진짜 매일같이 얼마 동안 이 비밀번호였어요? 한 6개월? 이거 그거 아니야? 인터넷에서 본 그거 전에 갑자기 진짜 어이없다. 침 삼키는 법을 까먹어서 침을 질질 흘렸다고. 갑자기 걷는 법을 까먹어서 집까지 기어갔다는 사람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 같다? 네. 갑자기 까먹는 거? 진짜 어이없죠. 아 여기요. 어. 치킨 세트? 치킨. 카레가 도착했어. 이거 아니야? 치킨 가스죠? 네. 어, 다 왔습니다. 여기 지금 소스만 있는데 여기 따로 이렇게 토핑을 시켜서 이거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이는 우동을 시켰는데 카레 우동. 무슨 우동이죠? 치킨 카레, 아 바지락 카레 우동. 어때요 다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게 드세요. 녹화 시작. 다 먹었어요. 벌써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먹지 마세요. 제가 먹은 거 아, 다 먹었으니까. 이스트 형들 왔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래, 이스트 형들 왔어요. 어, 그래? 오! 이스트 선배님들 멋있어. 곧 컴백하시잖아요. 네. 완전 기대해 줍니다. 이스트 선배님들. 와. 어, 가게 안에 이런 운치 좋은. 자, 설정 들어간다. 꽃을 느끼고 있어봐. 아름답게. 이륜이는 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꽃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거 좋아합니다. 알레르기를 느끼면서. 조화를 보면 알레르기를 느끼는 이륜이야. 좋아해도 알레르기가 있다. 가자. 잘한다. 역시 이론이 끼가 많아. 좋아 알레르기인가 봐. 그리고 성재는 비밀번호 잃어버렸고. 응. 우와, 부정에서 식사를 하니까 뭔가 기분이 좋구나. 이제 이대로 뭔가 압구정을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면 될 것 같아. 그치? 네. 날씨가 아무래도 좋아졌다. 비도 부쉈겠다. 어, 그럼 우리 이제 영화 보러 가면 되겠다. 자 이제 다시 카레를 맛있게 싹 다 먹고 이제 다시 연습을 하러 돌아갑니다. 너무 맛있는데 금방이 형은 못 먹었네요. 오랜만에 압구정에 왔는데 이렇게 금방 떠나다니.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라고 민혁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했어. 가사를 다 외웠네요. 그럼 정말 외우기 쉽지 않아요. 들어도 좋아. 네가 너무 좋아.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보면 간지럽대. 입술의 부비부. 나는 사나이! 사나이! 커피 시키도 전에 원샷 때리는 사나이! 사나이! 그런 사나이! 오빤 일산살! 오빤 마포스타일! 용인스타일! 예. 용 일산살! 용 일산살! 은강이 형님 용인스타일 한번 기회. 일산스타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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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시카고 스타일. 오, 시카고. 야, 시카고. 시카고. 형이 나한테 오빠라고 했어. 품격 있는데. 오빠 일산 스타일. 신섭이 동네 이름으로 해줘. 샤이타운 스타일. 수원 스타일. 예. 동네 이름. 오빠 스타일. 아 뭐야. 내 눈이었어 이게. 와. 아, 내 눈이야. 우리들이 눈 크기 대결하자. 눈 커요. 저 눈 작은 줄 알았죠? 나보다 크다?
작죠? 와. 다들 제가 작은 줄 알았는데 나보다 크다? 저 좀 커요. 근데 왜 너가 더 작은 거 같지? 그거 나 크지? 크게요? 형이 저보다 얼굴이 더 작아서. 선생님 그거 하고 고맙습니다. 야 좀 이따 그거 찍자. 네. 뭐예요? 인트로. 우와 뭔가 그 여기 색깔이 좀 이쁘지 않아? 그러게요. 어, 내 티셔츠 보라색 같아. 너무 졸려. 아, 졸려. 짠. 너무 졸려. 어떡해. 지금 이제 기타 레슨까지 한 시간이 남았는데 손가락을 좀 풀어야 되는데 아, 너무 졸려. 어떡해. 사실 제가 오늘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자지 않고 저 진짜 밤새도록 영어 공부했습니다. 영어 공부 해서 오늘 영어 시험 봤는데 영어 시험 잘 봤습니다. 팬분께서 맛있는 걸 또 이렇게 사다 주시면 세상에 정말 정성이 가득한. 우와 맛있겠다. 우와 먹을 게 너무 많은데요. 어떡하죠 이거 진짜. 물어봐야겠어요. 같이 먹을 사람. 과일 먹고 싶은 사람. 과일? 과일. 어떤 과일? 자두랑 포도 있어요. 어디요? 나 저요. 뭐 둘 다? 자두 포도. 맛있는 자두. 자두, 자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두. 자두 하면 노래가. 자두, 자두. 자두, 자두. 대화가 필요해.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자두. 나도 줘. 대화가 필요해. 아, 자두 맛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이거 내가 드니까 지금 방울토마토 같아. 방울토마토 같지? 여기에서 방울토마토 자두 눈으로.